난리 났다, 난리 났어. 좀만 기다려. 밥 준비하고 계신다. 선배들 다 왔어, 다 왔어, 얘네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람 고구마입니다. 니오는 센파였지만 곤니치마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바이크 투어 2일차 날인데요. 1일차 영상 안 보신 선배님들은 1일차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쪽 클릭하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은 또 어디에 갈 거냐면요. 선배님들도 좋아하시고, 네, 저도 완전 좋아하는, 네, 고양이를 보러 갈 건데요. 고양이 카페가 아니고, 고양이랑 같이 살수 있는 고양이 료칸에 갈 거예요. 제가 2년 전쯤에 고양이 료칸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곳이랑은 또 다른 곳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한국 유튜버 중에서는 제가 영상 처음 올리는 것 같으니까, 바로 가서 고양이 또 만져보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보시면 완전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호호호호호. 뭐야? 저 벌써 고양이 울고 있네. 오, 귀여워 보이나 선배님들? 저기 있어. 알았어, 알았어. 간다, 간다. 귀여워. 귀여워. 벌써 기다리고 있네. 내가 오는 거 기다렸나 보다. 아, すみません. はい、 失礼します. 全部 何匹いるんですか? 今、保護猫が4匹で、普段のレギュラーが4匹で、最大の8匹あ、今。は8匹?い、こあ、ちら予約に。した部屋がこっちですか?はあ、い、広い。どうぞ。참고로 제가 예약한 방이 제일 큰 방이에요. あ、この子がゴージャス。あ、こ、このお?子が一番新人。あ、この子が新人。あ、선배님 이거 간식 저 주셨는데요. 하니까 이거 봐, 이거 얘 먹으려고 나 다리에 지금 막 비비는 거 봐. 어떻게 나 처음 봤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돼? 그 카메라 건들지 마. 그너 나와야 카메라 지금 찍히는데. 너안 와? 일로 와. 너도 한 개. 너는 왜 갖다 줘야 되냐? 자. 오. 그래. 먹나. 선배님들 얘네들은 도망도 안 가고, 잘 오네. 보통 이런 데 오면은 얘네들이 고양이들이 잘안 오는데, 여기 다 모여 있네. 보니까 여기 밑에도 있네, 애들이. 안녕. 아, 귀여워. 어떡하냐? 귀여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선배들 다 왔어, 다 왔어, 얘네들. 아! 선배들 얘네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얘가 엄청 못보다. 자꾸,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혼자? 일단은 여기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1층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화장실 너무 여성여성하다. 네,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네, 샤워는, 여기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오, 샴푸, 린스 진짜 많다. 얘네들이 엄청 잘 쫓아다닌다. 간식이 없는데. 완전 친절하셔. 아, 아리가토자이마스. 이테키마스. 네, 선배님들. 체크인도 끝났고, 고양이들도 좀 만지고, 지금 밖에 나왔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질 건데, 어디에 갈 거냐면, 이 동네에 있는 완전 노천? 온천이 있다고 해요. 노천탕이. 그래서 거기 가서, 목좀 하고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보시면, 완전 시골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민박집에서 걸어서 3분 정도에 이렇게 배가 또 있는 데가 있네. 배들 요 많네. 좋다. 오니까. 올 여름에는 제가 정신없이 좀 바빠가지고, 휴가를 좀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10월달인데, 이제야 조금 여유로워져서 휴가를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원래 여름은 너무 더웠어. 이거 봐요. 벌써 해가 질라 그래. 빨리 가야겠다. 사실 요즘에 해가 좀 짧아지긴 했거든요. 배들 봐. 낚싯배들. 뭔가 평화롭다. 동네 자체가.
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나이 먹을수록 이런 시골을 점점 좋아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 나이 먹었나 봐. 아, 도쿄에서 아무리 느긋하게 쉬어도 뭔가 힐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동네 오면은 와, 진짜 뭐몇 시간 지금 안 됐잖아요, 온 지. 근데도 뭔가 힐링이 돼. 도쿄에 있다 보면은 진짜 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와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인디언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빨리 가지 말라고. 가끔 이렇게 가다가 멈춰 서서 이 자기 영혼이 쫓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인디언이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말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갈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리면은 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살아야지. 이쪽에 노천탕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마 여기도 유료캠에서 나온 덴가? 여기도 유료캠프에서 나왔네. 여기는 아까 그 주인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공짜가 아니고 600엔이래요. 근데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은 400엔이고, 밖에서 온 사람들은 600엔 이렇게 했습니다. 접수를 저기서 하라는데 저기서 티켓을 사야 되는가 봐요. こんにちは. はい、お願いします。いやー、ビュー죽이네。おー、이런느낌이요。선배님들。저위엔가보다。あ、조그맣나보다。이게、노천탕 같은 데, 말안 하면 그냥 화장실인 줄 알겠네。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네, 선배님들. 다행이다. 지금 손님 한명 있다가 나갔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그리고 여기 로커 있고 짜잔. 조그맣긴 한데 이게 보면 와, 넣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따가 와야 좋네. 이런 느낌이에요. 선배님 저 지금 홀딱 뽑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오야 노을이 너무 예쁜데요? 네, 조금 있으면 더 예쁘겠다. 네, 지금 벽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여. 저기 꽤 많네. 노을 사진 찍으러 왔나 봐요. 아, 좋네요, 선배님들. 좋은 장소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온천을 해야 힐링이 되지. 네, 선배님들, 저 지금 홀딱 뽑고 있거든요. 또 야한 생각 하지 마세요. 다리를 지금 못 부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므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의 이 실루엣이에요. 저의 몸뚱아리는 그림자로 만족하시고, 이렇게 온천 물이 있는데, 제 몸이 지금 비치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지. 노딱 먹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몸을 좀 담가볼까 합니다. 어우! 어우, 뜨거, 뜨거! 형님들 어떻게 저 휴대폰만 주고 있었는데 올라왔어요. 어떻게 귀여워. 내가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앉았어. 어떻게 심장이 녹는다 녹아. 이것들이 몇 마리나 지금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 이렇게 얘들이 왔냐? 많이도 와 있었네. 밥 기다리는가 봐요, 지금. 나한테 비비면 어떡해. 나한테는 밥 없어. 다온것 같아요, 지금 8마리.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좀만 기다려. 밥 준비하고 계신다. 료칸 주인님한테 추천받은 가게인데요. 여기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을까 합니다. 메뉴 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식사 메뉴는 보시면 가이센동 있고 사시미 테이쇼크 같은 것도 있고 오야코동도 있고 웬만한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품 요리 이렇게 있고 1인 메뉴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술 메뉴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롱 하이 시켰어요, 술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안주로 나오는 오토시.
가시면 돼. 네. 네, 제가 시킨 사시미 태쇼국 나왔어요. 밥이랑 샐러드랑 반찬 세 개랑 국이랑 이렇게 사시미가 네 종류. 오, 그래도 잘 나온다. 반찬이 세 개랑 나오고. 네. 어, 얘 왜 이렇게 귀엽냐? 얘 엄청 비벼댄다, 선배님들. 얘는 이제 다음 달에 데려간대요. 여기 왔던 손님 중에 얘한테 반해가지고 얘를 데려가기로 했대요. 네, 여기 밑에도 있고요. 어? 어, 너 왜 이렇게 앵겨, 귀엽게. 응? 온다. 오, 아이, 귀여워. 오, 앵긴다. 아우, 아우, 어떻게 막 비빈다. 아우, 선배님들 어떻게. 쟤도 다음 달에 여기 왔던 손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해졌다고 해요. 이 데리고 갈 사람이. 네, 그리고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와사비 샌베랑 여기 귤. 오, 이거 봐, 이거. 이 봉지 부스럭부스럭 거리니까 이거 먹으려고 또 왔어. 너 뭐 먹으러 왔지, 너? 이건 너 먹는 거 아니야. 이건 사람이 먹는 거야, 사람이. 아니야. 너 좀 잘생긴 거 같아. 그건 만지지 마. 오, 깜짝아. 확실히 애기들이라 완전 활발하다. 너네들 방금 밥 먹었잖아. 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뭐 없어. 뭐 그렇게 불쌍한 표정 지으면 누가 준대? 졸린다, 졸려. 자라. 기다리지 말고. 네, 선배님들. 둘이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러브러브야. 내가 있는 거 신경도 안 써. 내가 좀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방을 비워줘야 되나? 너는 왜 딴 데 안 가고 여기 계속 있어? 여기 먹을 거 없는데. 고양이랑 잘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저번에 갔던 그 고양이 료칸이랑 다르게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은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그런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잘 수도 있고 같이 못 잘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저거 있으면 알아서 오겠지, 애들이. 아, 귀여워. 이렇게 교대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애교를 부려주시네. 그래도 확실히 애기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얘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길고양이였다고 하는데 엄청 사람 잘 따르네. 이 골골거리는 거 봐요, 선배님들. 골골송. 소리 들리나? 없네. 새끼 고양이가 계속 옆에서 잤었는데. 선배님 왔어요. 얘가 하루 종일 밤에 와가지고 같이 자줬거든요. 일로 와. 얘는 엄청 애교 부리더라고요. 이거 봐, 이렇게 와, 얘는 먼저. 이거 봐, 완전 이렇게 만져달라고 막 자꾸 눕고. 여친 사모기도 잘 잔 것 같네요. 네. 동네 산책 갑시다. 네, 이렇게 군데군데 민박집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민박집, 여기도 민박집. 여기가 뭐 낚시가 유명한가? 보통 이렇게 민박집 많은 데는 이 낚시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이 묵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여기도 민박집이고 다 민박집이야. 네. 아마 어제 봤던 그런 배들이 다 낚싯배 같아요. 오, 노란색 집이 있네. 이것도 료칸인가?
해변가 나왔다. 와우,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산책하는 재미가 있네요. 와, 이 집 뭐야 이거? 야, 이것도 민박집이었네. 와.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간다고 마중 왔네. 아, 어머. 하이. 안녕. 맡다키마스. 하이.